자, 53번 갑니다. 각형강관 이 250x250x 6을 사용한 충전형 합성 기둥의 강제비와 폭두께비. 요거는 강제비라고 하는 두 개를 요 각각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강제비는 AC분의 AS, 즉 콘크리트의 단면적분의 스틸의 단면적. 폭두께비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강제비 먼저 갑니다. 강제비가 보통 지금 거기서 문제에서 보시면 AS가 그대로 주어져 있고요. 이 AC가 주어져 있죠. AS가 주어져 있군요. 괄호 안에. 그리고 AC는 그 안에 250x250이니까 250이 제곱하면 되겠죠. AC는 간단하게.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은데 이걸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 공식을, 강제비에 대한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거를 지금 TF, 그렇죠, 폭두께비가, 네. 여기에서 이 T 웹, 이 두께가 지금 6으로 주어져 있죠. 두께가 6, 그리고 B가 250, B나 H나 둘 다 250, 250이니까 250 빼기 2 곱하기 T 두께 6 해서 계산하시면 바로 나오겠죠. 결국에는 요식, 요 빨간색 지금 제가 치는 요식 두 개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강제비의 공식, 폭두께비의 공식.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뭐 플랜지의 반복 두께비 하면 TF분의 뭐 우리가 A, B 이렇게 나오는데, H형강의 반복 두께비 하면 ETF분의 B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어쨌든 좀 다른 식입니다. 이거와 이거는 각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4번 갑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구조 기준에 대한 내용이죠. 지역에서 S를 결정하는 우리 지진이염도 기준 2400년입니다. 2400년. 뭐 우리가 전기가 발명된 게 이제 200년밖에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2400년 전에 뭔 지진이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어쨌든 2400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건축구조 기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 자, 55번 갑니다. 보폭이 주어져 있고 한쪽 내민 플랜지 두께도 주어져 있고 경간도 주어졌을 때 반티용보. 이게 보면 T형보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반티형보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사 같은 경우에 반티형보와 T형보를 동시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죠. 6TF 플러스 BW, 인접보 내측거리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BW, 그리고 12분의 L 플러스 BW, 이 세 가지. 그리고 유효자 들어가면, 유효폭 할 때 유효자 들어가면 무조건 작은 값. 항상 작은 값입니다. 요걸 잘 기억하세요. 뭔가 우리 건축 구조 기준에서 유효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들어가면 큰 값이고, 최대값이 들어가면 작은 값이지만, 유효값이 들어가면 유효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작은 값. 그래서 TF 지금 보시면 여기서 플랜지 두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플랜지 두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플랜지 두께 TF로 주어지면 쉬워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그냥 TF를 구하라는 건데, 보통 플랜지 두께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슬래브의 두께로 주어져요. 그래서 슬래브의 두께가 플랜지 두께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공식 암기해야 되는 거죠. 이 공식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작은 값이라는 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것도 반티형보 결코 쉽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번 갑니다. 그림과 같은 레티스 보에서 V가 3kN일 때 외부재의 축방향력 구해주세요. 자, 외부재 축방향력, 이것도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 같지만 이 정확하게 원리만 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뭐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을 먼저 봅니다. 요 부분에 요렇게 V가 내려오고, 그 V에 대해서 지금 요거는 위에 있는 얘네들은 수평재기 때문에 수평재는 전혀 수직력에 대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요 두 개, 이쪽 빨간 거 두 개, 요렇게 돼 있는 거, 밑에 지금 대각선으로 돼 있는 이 두 부재가 수직 성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왜, 여기도 부재 있잖아요. 이쪽 수평 부재는 수직 성분이 제로예요. 수직 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힘에 대해서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으로만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빨간색이 지금 여기 60도가 주어져 있죠. 60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가 60도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에 대한 수직 성분,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 점선. 점선?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60도니까 여기도 점선. 이거 같은 점선인데 왜 점선이 아니게 됐네요? 자, 요 점선. 요거는 실선. 그래서 결국엔 이 점선 두 개, 이 점선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요 점선 두 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볼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여기서 뭐 축방이네요. 여기는 n이라고 했죠. N, 여기는 n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n. 그리고 여기는 60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거 x. 이걸 잘 보시면 뭔가 사인 세타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이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사인 세타는 n분의 x.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죠. n분의 x.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사인 세타가 이게 60도죠. 사인 세타, 사인 60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x야. 이 분자를 구하고자 하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되죠. n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개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n 곱하기 사인 60도가 전체 3kN을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n을 구하고자 하니까 2 곱하기 사인 60도만 이쪽으로 넘긴 거죠. 요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식을 아예 암기합니다. 높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만약에 밑변을 구하고자 한다, 여기. 밑변을 구하고자 하면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요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와 요거. 이 문제에서는 높이를 구하니까 얘를 썼죠.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써서 두 개가 더해지면 얘네 이 점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가 이거에 대해서 이 3kN에 대해서 버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고요. 대신에 원리만 알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